지금까지 그 왕양명의 그 문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문관으로서 그러니까 문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관직을 했기 때문에 문관도 되겠지만 문인으로서의 그 사상을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오늘서부터 다음 강의 또 다음 다음 강의까지 4강에 붙여서 물론 3강은 양지 치양지는 그 사람의 중요한 핵심 사상이지만 그거 빼놓고 3강 전체가 문인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왕양명은 문과 무를 겸비한 그 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문인의 지혜를 갖춘 무인 왕양명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달아가지고 무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원래는 문인이지만 그 무인의 그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그 무인과는 달리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오늘 한 8가지를 주제를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서, 복권, 광동, 호남 네 성의 순두를 맡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지도를 한번 가져오시라고 했죠. 지도. 그 지도를 봐야만 왕양명이 활동한 지역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양명이 귀양 같은데 저 용장이 있고 왼쪽으로 맨 끝에 있고 귀지가 있고 귀양이 있습니다. 이게 귀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좀 오면 이 강서가 나옵니다. 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복권이 나오고 그 밑에 와서 광동 그러니까 광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호남이 있고 그러니까 호남 동중화 밑에 호남 그다음에 그 옆에 강서 그다음에 밑에는 광동 그다음에 복권 그러니까 중국의 남부 지방 거의 망라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 바로 왕양명이 무인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경에서 이 먼 곳까지 이 다 그러니까 이 왕양명을 그 네 지역에 그러니까 강서 그다음에 복권 광동 호남 이 네 지역의 그 네 성 아마 이게 한 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런 넓은 지역에 순무를 시켰습니다. 순무. 이게 순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흥황의 순수비 뭐 이렇게 순자 돌아갈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민심을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순무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민심을 잘 다스리라 다독거리라고 하는 것은 순무입니다. 이 순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적이 생기면 도적을 토벌하고 그다음에 백성들한테 잘 안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그 순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 일생 동안 그 5-6년 동안 1510년서부터 1516년까지 그러니까 왕양이 그 용장에서 돌을 깨친 다음에 그 45세까지는 비교적
강학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학을 저주, 북경, 남경 뭐 이런 그 것이 예, 강학을. 그러니까 여릉이라고 한 데가 그 보면 길안 이렇게 써 있죠. 그 중간에 예. 예, 길안 거기서 맨 처음에 관리 노릇을 한 겁니다. 왕영민이 길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그러니까 종덕 11년 46세 때 그러니까 순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병부상서 왕경이 적정히 추천돼서 문인 왕영민은 도찰원 좌첨 도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45세 때.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7세까지 12년간 무인으로서 활약한 것입니다. 이게 이 도찰원이라는 것은 각 항의 그 국가의 법령을 관장하는 지구고 이 직책은 뭐 관리의 부정을 조사하고 국가 질서를 파괴 정치 활동을 소란시키는 행위를 억누르고 그러니까 억울한 안건 백성들의 억울한 안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이 도찰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찰원에는 임명돼가지고 순무를 겸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순시해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순무였다. 그래서 이 직책은 남한, 감주, 정주, 장주를 순무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건성에 그 장주가 있습니다. 맨 끝에 장주가 있죠. 보이시죠? 복건성 저 해안 근처에 장주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정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정주. 그 다음에 남한. 옆에 남강 옆에 숭이 남한 있고 여기 정주는 그 지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복건성과 강서성 그 다음에 이 뭐냐 광동성 이쪽에 그 순무를 맡았는데 사실 이 지구는 그 대모산이라든가 대유령이니까 대유령은 보입니다. 그 추두라고 사는데 사실 추두가 아니라 이두입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옆에 대유령이라고 있습니다. 대유령은 큰 고개 넘는 그 영자가 고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모산, 대유령, 고련산, 팔면산 등 높은 산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둘러싸인 겁니다. 저 무의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산이고 그런데 이 지세가 험난해가지고 도적들이 이 산속에 다 숨어버리면 아니 뭐 뭐냐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숨었다가 또 민간에 내려와가지고 또 약탈하고 그래서 이 도적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왕양명이 토벌한 도적대 중에서 세 파벌이 세 개 도적대 큰 세 파벌이 왔는데 첫 번째는 복건성 장주부 경내 첨사부 온화소의 도적이 숙였고 두 번째는 강서성 남안구의 장주 경내 사지산 남천봉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가 광동성 내 지중용 뭐 이런 사람들이 도덕계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근거지를 마련하고 자기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을 또 지칭하기도 한 것인데 관직도 내려주고 이 도덕대들이 그러한 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다음 주일에 강의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반란을 일으킨 그
수계가 있는데 그건 왕족의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이 도적들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한 것보다도 이 도적의 세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향룡은 바로 이러한 그 도적들을 먼저 소탕을 하고 난 다음에 신호의 반란, 그러니까 신호는 그 주신호라고 해서 주원장의 17대 아들 중에서 17번째 아들 중에서 그 다음에 7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아들이 뭐 17명이나 뒀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중국의 제도는 뭐냐면 천자가 한 명 있으면 맏아들만 천자가 되고 두 번째서부터는 전부 다 각 지방에 넓으니까 그 다스려서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이 남창 지방에 왕으로 봉해진 신호가 바로 이 남창이 있어서 남창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적대 아들하고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명나라 조정을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벌써 한번 성조가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천자는 쿠데타를 가지고 통해서 천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대들과 짜고 하려고 한 것이 다음에 신호의 그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주, 정주, 장주직으로 승무해서 이 네 성과 연관돼서 상관되는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는 성장이 다 있겠죠. 있는데 특히 이런 승무를 내보내가지고 네 성의 관리들을 잘 감독하고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라 하는 말이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향룡이 그 부임했을 때 해당 지역의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만 명이 됐다. 이게 사실 만 명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질서를 갖다가 아주 기운들을 어지럽혔고 그래서 왕향룡은 신상벌이 여인신소 그러니까 상벌을 거듭 밝혀서 인심을 격려한다고 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제의 상황을 아주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왕영의 말에 의하면 백성은 고통을 견디지 못한데 관군은 아니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이때 도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관부가 자기들을 갖다가 잡아놓을 텐데 그거 별로 관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겁을 주고 또 어떻게 하냐면 관부도 반드시 자기를 갖다가 초대해서 음모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은 했지만 웬만큼 한 것을 관부가 또 불러가지고 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끝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벌 주지 않고 그렇게 백성들은 더욱 믿을 것이 없고 차라리 도덕을 따라하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대다 평민은 아무리 억울한 것도 있어도 펼칠 것이 없고, 도덕은 이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그 위한 그 자는 뭐냐면 이 정벌도 해야 되고 뭘 짐도 날라야 되고 상당히 고단하지만 도적을 위하는 자는 오히려 도적의 보상에 위로함을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도적을 따라갈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까닭에 도적을 가까이 하면 뭐냐 그들을 가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도적을 지키고 근데 도적과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은 도적들한테 인도를 하고 뭐가 있다고 한 걸 알려주고 이게 성공이 있는 자들은 그 도적들을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광부에 있는 자는 오히려 도적들을 위해서 간첩 노릇을 한다. 그래서 그 화를 피하는 데서 나왔지만 마침내는 도적에게 인도를 준다. 그래서 왕행이 성공할 때 도적이 불어난 것은 초물을 넘어 빈바른 데서 말리는 것이다. 초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을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위무해주고 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을 토벌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없고 그냥 너 잘못했잖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고 그 초물이라고 하는 걸 불러가지고 위무한다. 그 도적은 뭐 내가 붙잡혀 가면 관부에서 그냥 풀어줄 텐데 내가 뭐 어떻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을 짓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의 피해는 상당히 그 많고 그래서 사실 이 감주의 병사들은 또 훈련도 되지 않아 가지고 게으르고 그리고 또 약간 불러도 뭐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열을 대해서 겨우 모이고 보상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겨우 모이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도적들은 벌써 약탈한 것을 싸들고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적이 잔다히 남아서는 멀리 바라보고 그냥 벌로 도망가는다. 그러니까 이 관군들은 교전도 하기 전에 이미 패했고 이러한 뜻 생각을 가지고 도적을 막는 것은 마치 양떼를 몰아서 맹호를 공격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도적을 무마하는 것을 일거리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정은 몇 차례 파병을 해서 도적을 소탕했지만 오히려 뭐냐면 번번이 패하고 말고 왜냐면 도적의 분포가 비교적 넓고 뭐냐면 순무는 왔다 왕영의 이전에 통일된 대처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아무런 효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역할의 나눔이 분명치 못하고 상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난감 지역의 도둑이 날로 아주 창궐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의 소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양명이 1517년 정덕 12년에 감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왕영이 46세입니다. 46세에 도착해서 부임 도중에 강서성 만안을 지난 여기 지도 보면 그 강서성의 숭의 위에 만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란 바로 밑에 열이 있고 열은 밑에 만안이 있죠? 여기 만안 찾으셨어요? 네. 중간에 그 숭의 앞에 숭의가 나중에 숭의 현을 또 세우고 화평현, 평화현 어쩌면 현을 나중에 세운 겁니다. 그 토벌하고 이 만안을
그 지낼 때 갑자기 수명의 도둑대가 강에서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공군은 깜짝 놀라서 왜냐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들을 피하려고 했는데 왕향명은 이때 상선들에게 연락을 하고 편대를 조직해서 깃발을 내걸고 북을 치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마치 전쟁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들은 깜짝 놀라서 약탈 행위를 중단하고 무트로 올라와서 항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궁지는 유민이다. 대행이 구해주십시오. 우리 간청하겠는데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이는 본관은 그대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고생한다는 것을 잘 안다. 본관의 감주에 도착한 뒤에 사람 보내서 너희들을 구제하겠다. 근데 그들은 반드시 법도를 해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임금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다시 배를 타고 결속을 해서 백성을 약탈한다면 본관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왕행관을 놓고 바로 뒤에 모두 가복해서 각자가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행은 정덕 12년 정월 16일 1월 16일 감주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왕행은 사실 감주의 사정도 상당히 어두웠고 도덕대의 실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관할한 전체 관할에게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령 중에서는 도적을 소탕하는 방침 정책을 상세히 소개를 했는데 왕향명이 제정한 책략은 굉장히 치밀하고 적군의 상황,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각급 관원들이 단결해서 협력해서 도적의 공안을 함께 소탕을 해가지고 이 군무상에서 상보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절실하면서 실행 가능하고 그 책임과 역할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페이지 전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향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 15개 정도 나눠서 보면 오늘날 각 성인과 오루의 관문은 견고하고 간단한가 도적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3페이지는 승부할 지방을 살펴보니까 네 개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고 산과 골짜기가 험준해서 숲을도 무성하고 도적이 그 사이에 숨어 지내다가 불시에 출몰해서 사납게 위험하고 그래서 동쪽에서 쫓아가서 가면 서쪽에서 빠지고 남쪽에서 잡으면 북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도적을 잡는 관리들은 피차 미루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도적을 소탕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향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각처의 성곽 보루와 관문은 견고하고 안전한지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관문을 뚫고 다 들어와서 약탈해 가니까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대 병사와 그 민간이 빠르게 조련되어 있는지 이게 이 군대들이 잘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그 군대를 가지고 도적을 치려니까 도적들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림이 안 된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도적이 어느 곳에 창고를 하고 창고를 하니까 창고라면 이 도적이 창고란 데서 어떻게 사로잡아서 소탕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느 곳에 도적이 이미 물러가서 흩어지면 어떻게 무마해서 또 무마할 것인지 혹은 또 체포할 것인지 왜냐면 이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다시 죄를 지면 반드시 박멸시켜야 된다. 죄를 짓고 나서 다시 무마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도덕들의 신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군사가 믿기 부족하면 알차고 강한 군사를 뭐냐면 별도로 모집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대가 지방에 있는 군대가 그렇게 정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사용하기 부족하면 그냥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곳에 또 한전이 있으면 한전이라는 것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놀리는 땅을 갖다가 한전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있으면 군대 그 당시 군대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오히려 넉넉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노는 땅에다가 노는 군사 백성 백성들을 위해서 군대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넉넉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사치스러운 비용이 생기면 전략에서 이걸 갖다가 군대에다가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새와 보루를 더해서 도적의 왕래를 끊어야 된다. 이게 도적이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그 왕래하는 통로를 갖다가 그 사이에 요새를 놓고 보루를 마련해서 끊어야 된다. 이게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어느 성이든 어느 곳이든 성읍을 건축해서 도적의 중요한 피해를 막는다. 그러니까 읍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국과장 살도록. 그 다음에 11번째는 산천 도로가 그 험한지 평탄한지 이걸 갖다가 상세히 지도를 그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12번째 도적의 진지와 백성의 거주지는 서로 뒤섞여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 도적의 진지인지 백성이 교주하는 것인지 이게 실제로 잘 구분해서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는 법을 잘 지키고 공적인지를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염치를 늘리고 수치를 멀리한다. 그래서 환난을 제거하고 백성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각성이 서로 나눠졌지만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15번째는 당직은 현명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악하고 탐내고 지행을 위축시켜 더럽히는 자는 내쫓아야 된다. 이러한 열대가 그 살펴보면 3페이지에서 쭉 보면 이거를 내용을 살펴보면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양령은 도적의 환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도적의 정황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평소
병법에 아주 통달했기 때문에, 이제 병법에 통달한 것은, 15살 때, 그, 오랑캐 지방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그 북쪽에 그 애들하고 같이, 팔 쏘고, 그다음에 말 타고 하는 거는 그런 놀이를 15살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이계 빠졌다 할 때 기사에 빠졌다 하는 게 있습니다. 기사는 활 쏘고 말 타는데 거기에 아주 심취했었다.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왕양명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족이 그 무덤을 관리하려고 해달라고 했을 때 무덤을 관리할 때 그 노동자들을 갖다가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시킨 게 아니라 계획을 짜가지고 군대 작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도적들을 만났을 때 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장주의 도적 두목인 첨사부 온화소 등이 활력이 매우 아주 커서 이 관군은 매번 파병해서 호광, 복권, 광동 이 세 성의 도적을 제거했지만 이 장주의 백성은 대부분 도적에 매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병의 동향을 도적들한테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군이 행동하기 전에 벌써 도적은 산떡에서 아 이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군사 비밀에 대해 이미 누설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군이 토벌 한다 그러면 벌써 다 도망가고 웃고 오히려 그 관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골탕을 이기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좌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임명되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노병, 그 병영 중에 노병이 도적과 몰래 소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5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왕양명은 그 노병을 장관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엄하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자네가 적들과 통한다고 알려졌는데 군율에 따라서 참형을 갖다가 해야 되나 만약에 잘못을 일치고 새롭게 되면 도적과 내통한 사람의 수를 그리고 또 모조리 본원한테 알리면 내가 그대의 죄행을 갖다가 사면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는 노병은 몸그러니 적과 내통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왕양명 노병이 말한 대로 내통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다 했더니 상당한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병은 사형을 면해주고 왕양명은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는데 손재 병법을 갖다가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반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그 간첩을 보낸 것을 내가 뒤집어서 오히려 내가 저쪽에다 또 간첩도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반간법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세 개의 책략을 세웠습니다. 철저히 낭병, 달병의 위해를 제거하고 자기의 정의군들을 창건하고 해서 도적을 소탈한다. 그러니까 옛날엔 관군이 있었지만 관군은 겁이 많고 도망을 잔 거야. 적도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는데 너무 힘썼고 용맹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때 낭병, 달병은 뭐냐면 낭병은 광동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용맹한 군대들입니다. 이 용맹한 게 낭병이라는 건 이리 낭자
남편 이같이 아주 그냥 용맹하게 싸우는 그리고 달병도 그 비슷한 군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용맹해가지고 보통 그 군인하고 달리 아주 잘 싸웠습니다. 잘 싸운 대신 이 사람들은 그만큼 또 불러오려면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돈을 많이 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 사람들이 적들만 도적들만 잡은 게 아니라 자기들 일반 백성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분열자들 막 겁탈하고 하면 이런 것도 도적이 한 게 아니라 이 낭병들이 오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낭병 당을 달병의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왕양명은 이들을 쓰지 않고 따로 군대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정병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낭병, 달병을 갖다가 얘네를 관군은 그러니까 뭐냐면 관군이 파견된 그리고 지방에 하던 그 군대니까 자기 그냥 일신만 생각하고 내가 뭐 왜 싸우냐 내 그 목숨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대들은 상당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도적을 소탕 멸망시키는데 대규모의 군을 동원해서 진격하지 않고 각계 격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동원하지 않고 각 지방을 변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분산해서 한 도적을 멸망시킨 다음에 또 다른 도적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지고 왕양명은 그것이 세 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도적을 정말 토벌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썼냐면 포위 작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도적들이 산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는데 각 지방에 초소를 두고 거기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러니까 한 지역을 막아가지고 포위 전략을 써가지고 한 지역의 그 도적들을 대거 포위해가지고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하는 거냐면 그런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셋을 다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에서 간첩을 잡는 뭐냐면 그런 보안기구도 이렇게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후의 군사 사무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민중의 교화를 강화해서 사회민생의 편안한 생활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 도적이 생긴 이유는 이 도덕적인 그런 뭐냐면 것이 해이했기 때문에 쉽게 도적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화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감주에 임명하고만 돼 열흘 뒤에 선간 민병 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병을 선택해서 가려낸다. 그래서 민병을 훈련시키는 그 일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성의 각 병비관은 각각 노수, 그러니까 이 활열사하는 사람, 타수, 뭐냐면 잘 치는 상대방을 잘 때리는 그다음에 기쾌, 뭐 기쾌는 기구를 잘 사용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중에서 날래고 용맹하고 담력이 출중한 인사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0사람, 그 다음에 적게는 8명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각 내성이니까 뭐 벌써 4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이한 그 점에 인물을 갖다가 구하는데 힘쓰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상까지 내걸어서 모집한다. 그래서 강서 복권에 군대가 정비돼서 각각 500명을 거느리고 광동과 호광 두 성에 4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한 2,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광동 여기서 이 지도 이렇게 보면 강서하고 복권 지방에 있어 한 500명, 1000명, 500가 500명이니까. 그 다음 밑에 광동 지역, 그 광동 지역에서 한 4,500명. 그러니까 이렇게 네 성에서 한 2,000명의 아주 정예 군사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성의 현을 지어서 아주 정병을 훈련해서 도적을 토벌하는데 아주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병, 달병보다도 오히려 정병을 훈련시키는 것이 왕양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병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 이외에 식가패법을 만들었습니다. 식가패법. 이 식가패법은 뭐냐면 이 관중 중에서 몰래 숨어서 적을 탐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들은 이 초원과 향강 초원과 그 군대를 마음대로 출입해가지고 관군의 동향을 탐지하고 백성들은 또 도적들을 위해서 정보를 다 내게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식가패법. 그러니까 이 법은 10집을 한 패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는 어떤 현, 어떤 방의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에 살고 어떤 방에 사는지 그 신분을 적어 놓고 매 그 같은데 10집마다 돌아가면서 관장하고 매일 유시의 이 패를 가지고 각 집에서 서로 대절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오늘 밤 어떤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면 어디서 뭘 하러 언제 돌아오는지. 근데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이 뭐고 무슨 일로 왔는지 이 조사를. 그래서 이 물어본 것이 정확하도록 힘써야 하고 이것을 각 집에 각 집에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관에다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은폐하면 10집이 다 벌을 받는다. 요게 식가패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치밀하게 짜있기 때문에 도적이 들어올래도 도적이 들어오고 벌써 압니다. 이게 누가 봤는지 압니다. 이게 도적이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도적이 빼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식가패법입니다. 이게 이 왕양이 그 전에 보갑법을 썼죠. 여릉에서 도적을 막기 위해서 보갑법을 써가지고 막았는데 이때는 식가패법을 써가지고 더 강화시켜가지고 도적을 토벌을 하니까 이런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왕양이 아주 군대도 정병으로 만들고 남병 달병을 쓰지 않고 군대도 아주 정의한 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민간에는 식가패법을 써가지고 도적이 이 자기네 군사라든가 민간의 정보를 빼가는 것 이걸 갖다가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적이 이쪽의 사정을 훤히 알고 들어봤는데 이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딱 막아놓으니까 오히려 왕양은 저쪽의 사정을
반간을 통해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전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굴 보라. 그러니까 왕향이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무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거는 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왕향명은 도적을 토벌하는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왕향명이 장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해당 지역의 도덕급이 매우 창궐했습니다. 그 중에서 호광, 강서 두 성의 횡수 통강지구의 사지산, 남천동, 광동 이구 지역의 지중령, 뭐 복건성의 장남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도적들이 백성의 재물을 약탈해서 아주 그 사회를 엄중하게 혼란을 시켰습니다. 이 관군이 몇 번씩이나 이 사람을 토벌했지만 결국 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왕양명이 하기 전에 6년 전, 정동 6년, 이게 1511년인데, 그러니까 왕양명이 1517년에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한 6년 전에 도사 진공은 총무를, 군무를 총괄하고, 뭐 부도사, 이거 제독이 되어가지고, 장주에 와서 대무산 도적을 정부에서 소탕했습니다. 관군은 그러니까 이 숭산 줄령 가운데 포위돼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과 이 높은 골짜기 뭐 이런 데에서 이 도적대단한테 들어갔다가 아주 곤란하게 되고, 이 정부는 도적을 제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에 도적을 초도하는데 낭병과 달병이 비록 적을 죽이는 데 영망했으나 백성에 대한 피해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소탕해서 이 도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영왕 주신호가 이 도적들과 원래 또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들을 간다 뒤를 지원하니까 아무런 대책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호는 바로 요 남창을 근거지로 해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왕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천자 밑에 왕이 굉장히 많았는데 각 지방마다 다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에 가보면 자금성 이외에 이 담장을 둘러서 쓴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왕들이 있던 말하자면 그런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창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 그 도덕대들하고 서로 연관시킨 것이 주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에 병부를 맡고 있던 왕경이 이 주신호가 배반한다고 하는 것 같다가 정보를 이미 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향명한테 먼저 토벌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토벌한 경험을 가지고 뭐냐면 신호를 다음 시간에 보면 잡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무 문상은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고 이게 하는 수 없이 그 왕향명을 갖다가 기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때 남감지구는 50년 전에 도적이 아주 집결한 것이고 이 도적은 일주일 새에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왕야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하는 가운데서 왕야명 포로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앞으로 공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심의를 이용해서 뭐 그런 갖다가 광부에서 오히려 뭐냐면 그 도적들을 갖다가 기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군이 승리한 이유는 그 포로가 오히려 이쪽에서 저쪽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관군이 돼가지고는 더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정부가 세나가서 방지하기에서 식가폐법을 추진했지만 복건 광동의 두 뭐냐면 지역은 여전히 관원이 군사장부를 빼내는 상황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왕영명은 각국 관원들에게 중요한 그 정세를 공문에 써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문에 뭐뭐뭐가 이거 다 상당히 쓰는데 그 공문을 보고 오히려 뭐냐면 그 적들이 그걸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양명은 작전 지시를 했는데 왕양의 관군에게 장구천의 도적을 소청하고 서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지나가지고 상당히 관군이 최후 승리했고 피살되고 포로를 잡힌 병사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군대는 오히려 상호산 일대로 도망가서 방어를 강화시켜서 관공과 목숨건 전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군은 연화섭 일대에 있는 나머지 도적을 쫓아서 도적을 쫓아서 초벌했고 적군과 아군이 강경하게 버티고 싸웠습니다. 이때 광동의 장수인 담환이 부대를 이끌고 원군을 증거해서 관군의 승세를 타고 많은 적군을 다 섬멸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적도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관군의 포위를 돌파하고 재빨리 도적의 다른 도적한테 진영에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큰 무리가 연호선에 도착했고 오히려 관군은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담화는 깊은 구렁에 빠져서 말에서 떨어져서 피살되었고 현승 기용도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상을 본 여러 장수가 의가 서춤해지고 다시 감히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영명에게 낭병 달병을 조선해서 소탕해 주기를 원했지만 왕영명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영명 생각에는 단환이 운명한 것은 모두 개별 장군들이 군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군은 재빨리 공격해서 상호산의 중요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아 길이 좁지 않습니까? 좁은 입구를 이 많은 도적들은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시로 복권과 광동에 그 첫 승리한 소식을 올리는 상소를 그 조정에게 상하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난감의 산적을 또 정벌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조금 쉬었다니까요.